자, 101대 95. 스미스 석점 들어갑니다. 아, 더 도망가는데요. 핑크스타 104점이 됐습니다. 가로채기 성공이에요. 썬튼 길목 알고 있었고요. 속도를 붙이면서 썬튼 106대 95. 이제 석점으로 좀 갈 그렇죠. 생각 같아요. 네. 예. 썬튼 찬스가 나도 지금 3점 슛을 좀 노려보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레이는 석점이 약한 선수인데 자, 박지수도 그렇게 강하게 막지 않습니다. 파고듭니다. 골밑. 아, 샤클락에 걸렸네요. 네. 올스타전이 서서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꽃을 피우면서 이게 지금 예, 쿼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이제 MVP에 대한 그 잔상이 남을 수 있는 플레이들이 그렇죠. 좀 필요하거든요. 네. 예. 왼쪽 김단디. 야, 그대로 볼 빠져나갔습니다. 자, 지금 전반판에 핑크스타 스코어가 실점으로 나와 있는데 세 자리 숫자 106대 95고요. 핑크스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석점을 던집니다. 오, 따라가는 석점이 들어갔어요. 아, 근데 지금 이제 1분 안쪽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106대 98. 마지막 4쿼터. 자, 핑크스타 공격. 자, 스피드 좀 강해졌는데요. 아, 여기서 걸렸네요. 핑크스타의 인바운드 패스. 김토니아 가지고 넘어옵니다. 자, 따라가야 되는데 석점이 들어갔어요. 오,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렇죠. 106대 101까지 왔는데요. 사이로 빠지면서 박지수 마무리. 자, 이제 10초 안쪽입니다. 올스타전 이제 8초 남았어요. 점수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4쿼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108대 101로 핑크스타가 승리를 거두는 여자 프로노로 올스타전 부산 경기였습니다. 네. 역시 뭐 젊은 팀답게 굉장히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 좀 빠른 농구를 보여준 핑크스타였고요. 네. 이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봤던 블루스타였는데 조금 4쿼터에 점수가 벌어졌던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베스트 5를 약간 비교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좀 젊은 선수들이 많았던 핑크스타 선수들이 네. 활동력이나 뭔가 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예.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